네, 문제풀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1번. Being very hungry, they started to eat the food. Very hungry한 거라고 started to eat the food하고 잘 맞아 들어가나요? 그러면 Since they were very hungry, they started to eat the food. 그렇죠. 그래서 since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조금 바꿔 쓸수 있는 건 as나 또는 because 등으로 바꿨을 수 있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시제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거.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뭐 satisfy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칸에는 follow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겠어요? satisfied with the result. 그는 그 결과에 만족한 것으로 그렇죠. satisfy의 뜻이 뭐예요? 만족시키다. 그렇죠. 그럼 그가 만족된 듯 보였다. He was satisfied with the result. 되겠죠. 그래서 수거 외워야 될게 있는데, satisfied with이죠. 뭐뭐에 만족된 이라는 뜻이죠. 뭐뭐에 만족하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면 되겠다? Okay. 그래서 여기에 following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뭔 소린지부터 해볼 거야? 에밀리는 내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고향이 따라오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여기에서 이걸 보고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With, 그렇죠. With a 어떤인데, 그러면 follow would가 아니고 following이 돼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Her cat follows her.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Emily entered the room and her cat followed her. 이렇게 되는 거죠. Her cat이 follow를 하니까 능동의 관계다. 지금 둘다 satisfied following, 둘의 공통점은 둘다 뭐다? 둘다 뭐다? 분사다. 근데 he가 satisfied를 당하는 PP형 분사고, 그 다음에 her cat이 행동을 하는 현재 분사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3번. 나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러 갔다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re being nothing to do, I There being nothing to do, I went to bed. 그렇죠? 그러면 이거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As there is nothing to do, I went to bed. 오케이, 어딘가 틀렸습니다. As there was. 조심해라고 얘기하면 맨날 그거죠. As there was nothing to do, I went to bed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없어지죠? 분사구문 만들 거니까. 없애려고 봤더니 얘 유도 부사인데 마치 뭐의 자리에 있다?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치 주어인 것처럼 생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분사구문 만들 거니까 분사로 만들어주고요. There being nothing to do가 되는 겁니다. As there was, because there was nothing to do. 시제일치 항상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독립, 이거 보고 문법적으로 독립분사구문이었습니다. 독립분사구문, 대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As I had nothing to do, I went to bed. 이거였으면 분사구문 어떻게 되겠다? Having nothing to do가 되는 거죠. Having nothing to do. 근데 그걸 안 쓰고 뭐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there plus be 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독립분사구문이 만들어졌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번. The TV program made me bored.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소리고? The TV programming that is running is So, I'm worried. Bored. 오케이. 메이드인데요? 메이드인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The TV program made me bored는 명형식 문장이고, 모형식 문장이고, 아이가 보호를 한 겁니까? 당한 겁니까? I was bored죠. 내가 지루해졌다.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Carrying a heavy pile of books, he fell down.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The ball. 책가위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갔나.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And he was carrying a heavy pile of books. He fell down. 자, 그래서 여기는 while이 좋을 것 같아요. While he was carrying. 됐습니다. 어, 물론 as를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carry 한 사람과 fell down 한 사람이 같은 동일 인물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어도 생략할 수 있는 분사구문 만들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A가 뭐라 그랬더니 그렇죠. 과거 시제로 물은 거죠. 너 KT랑 같이 과거에 콘서트 봤었니? 그랬더니 그렇죠. Ye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did죠. Did you go? 여기 you는 단수죠. 상대방 한 명을 KT랑 같이 너는 콘서트 갔었니? Yes, I did. 그 다음에 nothing busy, we went there together. Nothing busy. 뭔 소리입니까? Nothing busy, we went there together의 뜻은 뭐고?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같이 갔다.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As we were not we went there together. 그렇죠. As we were not busy, we went there together.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사구문에 not을 넣으면 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다.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이다. 이거죠.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A가 뭐라 그래요? Why did you answer the phone 30 minutes ago? 오케이. 그래서 뭔 뜻이고? 30분 전에 그렇죠. Why did you answer the phone? 전화에 답 안 했니? 30 minutes ago. 30분 전에. 그랬더니? Sorry, I couldn't hear it. I was talking about talking 아닌 것 같고요. Taking a bath sea sal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미안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singing songs를 보고 동시동작이라고 하죠. 뭐뭐 하면서 뭐 하는 중이었다. I was taking a bath 하는 중이었다. 뭐 하면서 singing songs 하면서. 그래서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요. 얘가 화장실 간다. 오케이. 계속해서 5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작지어진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일단 첫 문장 어떻게 완성시키면 되겠다. Okay, 그래서 뭔 소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녀들의 꿈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오케이. 그녀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친절 버전. While the girls were walking slowly. 그렇죠. While the girls were walking slowly, they started to talk about her dream.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 했다.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내용이죠.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은 Seen from a distance, the rock looks like a human face. Okay, seen from a distance, the rock looks like a human face. 뭔 소리고? Distance가 봐서. 수고했어. 너무 오래 걸린다, 동원아. 네. 자, 또 14호 복습하면 돼. 네. 단어랑 문장 세트. 네.
오케이, from a distance는 distance의 뜻이 뭐예요? 거리도 거리 명사로서 거리란 뜻인데요. from a distance 하면 떨어져서 라는 뜻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그러면 seen from a distance the rock looks like a human face의 뜻은 뭐고? 떨어져서 봤기 때문에 봤을 때 그렇죠. 만약 떨어져서 본다면 떨어져서 봤을 때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만약에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그 바위는 looks like a human face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그러면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When the rock was seen from a distance, the rock looks like a human face. 그렇죠. When the rock이 주어가 the rock을 지금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주절에 주어인 the rock을 접속사에 알맞은 거 뭐 저는 제 생각에는 when보다는 if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when 한다고 틀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if the rock was가 아니죠. is죠. If the rock is seen from a distance, 왜 is입니까? Fact를 얘기하고 있죠. 바위에 대한 fact. When the rock is seen from a distance, it looks like a human face. 됐습니까? If the rock is seen. 어쨌든 여기에 사라진 주어인 the rock이 see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een 앞에 생략된 것은 뭐? being이죠. being이 생략됐죠. 예, 어머님. 여보세요? 예.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갑자기? 근데 뭐 소현이 뭐 별로 힘들게 제가 시키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첫 문장 뭐 일단 완성시켜 볼까요? He enjoys listening to the music, closing his eyes. 네.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또 만들려고 했는데요. 똑같은 의미의 문장은 뭐가 되겠다? He enjoys listening to music with his eyes closed.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뭐가 문제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는데 이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With A 어떤. 오케이. With A 어떤부터 얘기해 주세요. With A 어떤은 무슨 뜻이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왜 클로즈드냐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His eyes가 close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his eyes가 close를 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된다는 얘기는 수동적 관계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PP형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문장이 이해됐다는 얘기는 이건 뭔 얘기예요? 위의 문장. 키 enjoys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눈 감는 걸 즐긴단 말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 하는 분사구문입니까 이거? T
친절 버전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 친절 버전. 친절 버전이 he enjoys listening to music, he enjoys closing his eyes 이건 거요? 그렇죠. While he is closing his eyes,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뭐뭐 한다 이 말이죠. 눈 감은 채로 음악 듣는 것을 즐긴다 이거. 그러니까 동시 동작, 얘가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고요. 그러면 그 말은 여기에 생략된 말이 while he 여기 쳐다보면 되겠죠. 여기 생략된 말이 while he is closing his eyes. 접속사 while과 주어인 접속사가 왔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 써야 된다는 얘기. He is가 생략되다는 얘기.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his eyes가 뒤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his eyes가 close를 합니까? close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상관없고 he가 close를 합니까? he가 close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로서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6번 문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7번 어법상 옳은 것. 틀린 것들은 바르게 고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ainted by the famous artist is not good. 뭔 소리입니까? 그렇죠. 유명한 famous artist에 의해서 그려졌지만 여기 뭐 by가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고 있죠. by the famous artist가. 오케이. 그러면 친절 버전은 그렇죠. though it was를 쓴 게 정확합니다. though it was 과거에 그려졌지만 현재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려진 건 당연히 과거일 테니까 though it was painted이기 때문에 though 생략되고 it 생략되고 being 생략되고 being 생략되고 being painted by the famous artist. okay,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분사주에도 분사 구문이니까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분사로서 문장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그렇죠. Not feeling well, she didn't go out. 뭔 소리고?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well은 건강한이라는 뜻. feel 뒤에 어떤 시고요. well이 형용사로 사용되면 건강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이 말이죠. Not feeling well, she didn't go out. 그래서 이번은 분사구문, 어쨌든 분사구문 ing인데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해야 된다라는 거죠.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As she didn't feel well, she didn't go out. 그렇죠. As she didn't feel well, she didn't go ou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left the room with the window open. 오케이. 그렇죠. opened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 소리고? 창문이 열려 있는 채로 그 방을 나섰다, 떠났다. 오케이, 그래서 왜 오프닝이 아니고 오픈됩니까? 윈도우가 목적어가 됩니다. 오케이, I opened the window. 이 말이죠. I opened the window라는 구조. 그러니까 open 뒤에 윈도우가 목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ing형이 아닌 pp형, 당하는 수동적인 분사로서 꾸며져야 되겠다. 계속해서 4번. Seeing me, Jenny waved her hands. Okay, 뭔 소리고? 그녀가 나를 봤기 때문에 애가 나에게 힘들었다. Okay, 봤기 때문에? 봤을 때가 좋을 것 같은데? Okay, 나를 봤을 때 제니가 그녀의 손을 흔들었다 라는 얘기고요. 그쵸? 이게 맞는 문장이고요. 왜냐하면 왜 맞는 문장이냐면 여기에 주어가 없죠. 분사 앞에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 생략된 말이 뭐란 얘기고 여기에 제니가 생략됐단 말이죠. 생략된다는 얘기는 그럼 제니가 C를 하는 거예요? C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바위에 대한 얘기랑 비교했을 때 관찰되는 건 더 락은 C를 당하는 거고요. 제니가 C를 하는 관계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럼 친절 버전 하면 I
Okay, 그래서 when Jenny saw me, she waved her hands. 하면 되겠죠. 그녀가 나를 봤을 때 그녀는 나에게 손을 흔들어 줬어요. 네, 그러니까 as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s Jenny saw me, she waved her hands. 계속해서 5번. Okay, lived in Paris before. I have some friends there. 그래서 뭔 소리고? 오케이, okay, 그래서 living이 아니고 lived 해야 되는 이유. 오케이, okay, 그래서 5번 living을 lived로 고치는 건 틀렸죠. 그렇죠, having lived, having lived. 'Having lived in Paris before, I have some friends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윤서연, 일로 와봐. 오케이, 그래서 'Having lived in Paris before, I have some friends there' 해야 되겠죠. 왜 이래야 되죠? 뭐라고? 'As' 'Had lived in Paris before' 이렇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아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had lived입니까? 과거 완료는 어떻게 써야 되죠? 여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랑 대과거를 같이 씁니까? 'As I lived in Paris before' 내가 과거에 전에 파리에 살았었기 때문에 현재 친구 몇 명이 파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As I lived in Paris'가 왜 'having lived'가 돼야 됩니까? 여기 have 없는데. 그래서 이게 문법이 제목이 뭐예요? 완료분사구문이죠. 완료분사구문. 완료분사구문 어떨 때 써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현재니까 여기 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have lived는 될까요 안 될까요? As I have lived in Paris before, I have some friends there. 왜 안 되는데요? before랑 시제가 안 맞는 얘기죠? before 전에 살았다고 자, before랑 안 맞는다는 얘기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I have lived there before. I have lived there before는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앞에 말한 건 틀렸고 뒤에 말한 건 맞았어요.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파리에 안 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before랑은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before는 그냥 전에란 뜻인데 이 어고랑 달리 before는 현재 완료 시제랑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위에 거 상관없이 이 문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I have lived there before는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뜻이에요? 무슨 용법이에요? 경험적인 거죠. 이거는 나는 거기에 전에 살아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As I have lived in Paris 하면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파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지금 파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딴 동네에서 얘기하는 거죠. 딱.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have lived라는 현재 완료는 안 되고 현재와 단절시키는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를 쓴 거고 단순 과거 시제가 지금 단순 과거 시제가 있는 부사절이죠. 그렇죠? because죠. because I lived in Paris before. 내가 전에 파리에 살았었기 때문에 현재 친구가 몇 명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친구가 있다고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 과거니까 그래서 having lived in Paris before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남겨두기 8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올바른 거, 아니 뭐야, 어색한 거 바르게 고쳐서 읽고 뭔 소린지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When I lived, he was dancing. When I 뭐라고? Arrived. Arrived. He was dancing to music with his radio switched on. Okay, with his radio switched.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그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내 라디오를 켠 채로. 그렇죠. When I arrived, 내가 도착했을 때 he was dancing to the music. 음악에 맞춰 춤추고 있는 중이었어. With his radio switched on. 그의 라디오가 켜져 있는 상태로. 인체로. 그래서 왜 스위칭이 아니고 스위치드입니까? 그의 라디오가 목적 아닌가? He switched on his radio. 그러니까 his radio는 스위치의 목적어니까 이와 같이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 9번 마찬가지로. I don't know. 그럼 the people made a noise in the street were very angry and they looked shocked.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뭔 얘기하고 싶은지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거리에서 소리를 맞추어 말 만들었다. 매우 화났고 매우 그들을 죽었다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 쭉 갔는데 갑자기 were very angry가 나왔어. Were very angry. 그렇죠. Were very angry 나왔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 they were very angry and they looked shocked.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고 그리고 그들은 충격받은 듯 보였어 이런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1, 2, 3, 4, 5 중에 뭐가 틀렸을까요? 1번에 틀렸다? 그럼 1번 메이드로 뭐 어떻게 줘야 될까?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있잖아. 어, 그러면 메이딩은 도대체 뭔데?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죠.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얘가 어떠시 되어야 되려 그러면 people이 make a noise를 한 거야. people이 made를 당한 거야.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ay니까 얘는 무슨 시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시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이게 세 번째 녀석이면 그래 어떤 시일 수 있어. 그래서 people이 made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걸 당한 거야. 쟤들이 make a noise를 한 거야. 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고 그리고 그들은 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는 얘기. 됐습니까? 9번 문제 뭔 소린지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계속해서 10번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뭐 이거는 친절 뭐 읽고 해석하고 바르면 바르게 그대로 해석하고 틀렸으면 바르게 고쳐서 해석하고 친절 버전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Plain verb Jane heard her bats. 루프를 친 도중에 제인은 그녀의 허리를 다쳤다. 그렇죠. 그러면 친절 버전은 While Jane was playing golf, Jane heard her bats. 그렇죠. While Jane was죠. Hurt가 몇 번째 녀석이니까? 그렇죠. Jane 3인칭 단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S가 안 붙어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 녀석이란 말이죠. While Jane was playing golf, she hurt her back. 계속해서 2번. Being young, he hurt
travel alone. 어리기 때문에 친구와 여행 가지 못한다. 오케이, 그렇죠. 그럼 친자분은 he is young. He can't travel alone. 그렇죠. Because he is young, he can't travel alone. 계속해서 Ailing number birds, they watch the sunset. 해석이 붙어요. 뭐 해석이 틀렸으면 바로 해 고치고. 햄버거를 먹는 동안 그들은 일몰을 봤다. 그렇죠. 햄버거 먹으면서 먹는 동안 일몰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죠. 친절보다 뭐? While they were eating hamburger, they watched the sunset. 그렇죠. 햄버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책이 좀 잘못된 햄버거 셀 수 있는 명소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라는 거죠. 햄버거 먹은 게 원인이 돼서 일몰을 관찰하는 거, 원인과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10번 문제는 뭐냐, 분사 구문이 해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느냐, 잘못된 해석을 캐치해내고 친절 버전으로 바꿀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 내 친절 버전은 If you use the fan, you will be cold. 그렇죠. If you use the fan, you will be cold. 계속해서 Having dinner, you read a fashion magazine. 저녁을 먹으면서 수는 패션 매거진 소설 잡지를 읽는다. Okay. Read a red or fashion. 그렇죠. Red라고 읽어야죠. 친절 버전 While Sue was having dinner, she read a fashion magazine. 그렇죠. 동시동작이죠. 하면서 했다죠. 그래서 while 또는 as Sue was having dinner, she read a fashion magazin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른 분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the Koreans work very hard.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인들은 매우 열심히 일한다. 그렇죠. Generally speaking의 뜻은 외워야 될 수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Strictly speaking, this sentence is not grammatically correct. 엄밀히 말해서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죠. Strictly speaking은 엄밀히 말해서고요. 그래서 자, 왜 얘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틀렸는데. Considering it's 11 o'clock, Tommy must go to bed. 11시인 것을 고려해서 Tommy는 침대에 가야만 한다. 자러 가야만 한다. Go to bed가 뭐 침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자러 가는 거죠. Go to the bed입니까? 그래서 considering은 뭐뭐를 감안하자면, 뭐뭐를 고려해보자면, it's 11 o'clock이라는 점을 감안해보자면, 고려해보면, 생각해보면 토니는 자러 가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죠. imagining이겠죠. imagining 뭐뭐뭐 considering이죠. considering 고려해보면, 감안하면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마이크 is self-mentioned. 마이크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자기 국가. 오케이. 계속해서 Judging from his accent, Bob seems to be a Canadian. 그래서 뭐? 그의 영향으로 판단하건대 밥은 캐나다인으로 보인다. 그렇죠. Judging from은 뭐로 판단하건대 라고 하시죠.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란 얘기는 뭐 틀린 거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는 얘기죠. 뭐 바른 것은 그대로 읽고 해석하고요. He came in followed by his wife. 그는 그녀의 와이프를 따라서 들어왔고 나왔다. 오케이. 지금 해석이 잘못된 거 모르겠습니까? follow의 뜻이 뭐야? 따라가다죠.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이 뭐예요? 이게 답입니까?
자, 이게 ing가 아니면 비동사가 있어야,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있어야지 주어 동사가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he가 follow를 하는 거야, follow를 당하는 거야? 그러면 he came in followed by his wife가 뭔 소리겠어요? 오케이, 우리말스럽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서 follow 한 사람은 누구야? 자, follow의 뜻이 뭐였죠? 그럼 he가 follow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He was followed인데요. 수동태잖아요, 지금. 그럼 follow 한 사람은 누구야? 그럼 이 문장의 뜻이 뭐겠어요? He came in followed by his wife의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따라가고 그는 들어왔다 이 말인 거죠. 그가 따라간 게 아니고 와이프가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followed by his wife가 아니고 following his wife, he came in following his wife. 이건 뭔 소리야? 오케이, 그럼 그의 와이프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 팔로우이면 팔로우 한 사람이 누구야? 흰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His wife가 앞에 있고 그가 뒤를 졸졸 따라서 쫓아갔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앞에 있는 사람이야? He가 앞에 있는 사람이죠. His wife가 팔로우를 한다며. His wife가 따라가려면 he가 앞에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가 앞장섰고 아내가 뒤에 따라오면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뭐 알겠는 거 설명해 주세요. 그저그 모든 것은 follow의 뜻과 얘의 형태를 가지고 설명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알겠습니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follow의 뜻이 따라가다죠. 근데 얘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he가 follow를 한 거야, follow를 당한 거야. 그렇죠. 그럼 follow를 당하려면 he가 어디에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되죠. 뒤에 있는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그가 앞장서서 들어왔고 뒤에 아내가 따라왔다 이 뜻이고요. 이게 follow가 아니고 여기에 following이고 이때 수동태가 아니라 by가 필요 없고 he came in following his wife는 이건 뭔 소리야? he가 follow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럼 할라 그러면 he가 앞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되죠. 아내가 앞장서서 가로막고 들어왔고 그걸 따라서 그가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전혀 뜻이 달라지죠. 이번은 The homework done, I watch you TV. 숙제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후에 나는 TV를 봤다. Okay, 그래서 친절 버전. After the homework was done, I watch you TV. As the homework was done by me가 생각된 걸로. So as the homework was done by me, I watch you TV. Okay, 그래서 Not having a car, she stayed at home.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집에 있었다. 예, 친절 버전. And she didn't have a car, she stayed at home. 그렇죠. And she didn't have a car, she stayed at home. 4번. Tom went home singing and dancing. Tom은 집으로 갔다. 노래와 춤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Tom went home while he was singing and dancing. 그렇죠, 동시동작. 여기서 Judging from the sky, it may be fine tomorrow.
타는 쪽 편도 나온데 내일은 몇 시간으로 것이다. 그렇죠. 서울 것이답니까? 예. 그래서 13번 똑같은 문제. Barbie likes to hear the noise of falling rain. 오케이, falling이 아니고 falling입니까? 오케이, 이거 뭔 소리고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범인은 비 내리는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falling이 돼야 되는 이유는? rain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자동사죠 지금. rain이 fall을 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The birds look disappointed with his speech. 그 소녀들은 실망한 것처럼 보였다. 네, 발언. 오케이, 발언 연설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건 disappointing이냐, disappointed냐죠. 좀 disappointed 돼야 되는 이유는 disappointed의 뜻은 실망스럽다. 그러면 좀 뭐 his speech disappoint the girl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girls는 disappointed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관계. 계속해서 3번. They smell the bread burning. 그들은 빵이 불타는 냄새를 맡았다. 예,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어. 아, 이거 말하기 전에 좀 하세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 동사고? 지각동사. 그러면 이제 burning 대신에 쓸 수 있는 형태가 burn이다라는 그 5형식 문장이죠. 네. 타고 있는 빵 냄새를 맡았다. 됐습니까? burn 해도 되는 거. 그러면 bread가 burn을 합니까? 당합니까? 해요.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타고 있는 빵도 될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The married couple went out for a walk together. 예, 여기서 married의 형태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결혼이 끝난 커플이야? 결혼하고 있는 커플이야? 그래서 완료적인 거죠, 이번에.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오케이, 그래서 결혼한 커플이 해석한 거 같죠? 네, 뭐 같이 산책하러 나갔다. 네, 요번 The people dancing in the street are all very friendly. 거리에서 춤추는 중인 사람들은 모두 친근해 보인다. 친근하다. 예, 이거 아까 전에 그거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음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나고 소리를 질렀다고 똑같은 구조거든요 지금. 아까는 시제가 와서 The people making a noise in the street were 뭐 very angry and they 뭐 looked shocked. 이거 똑같은 거 지금 여기다가 내놓은 거죠. 됐습니까? 이번에 people이 댄스를 하고 하는 거죠. 춤추고 있는 사람들 소리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ing 형태 ing. people이 댄스를 하니까 people이 making a noise를 하니까 능동적 관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4번 알맞은 말 놓고 읽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녀석을 골라야 되는 이유 해석 뭐 신절 버전 이렇게 가면 되겠죠? Having visited his house before, I found it easily.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is은 뭐 대신 왔고 his house.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as I have visited his house before I found it easily. 그렇죠. as I had visited his house before I found had visited 해야 되는 이유는 왜? 대화고에 과거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Found가 과거죠. 그렇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Found가 과거라는 사실을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완료경은 계속 결과 중에 대과거 시제도 head plus pp도 현재 완료처럼 완료경은 계속 결과 따질 수 있다 했습니다. 경험적인 거죠. 됐습니까? 대과거에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쉽게 찾았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계속해서 B Not being rich, I can buy a car. 오케이, 뭔 소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뭐 나왔던 doing and I'm not, not doing이라고요. 그래서 친절 버전 as I'm not rich, I can't buy a car. 현재 시제로 가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feeling thirsty, they drank a lot of water. 오케이, 뭔 소리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물을 마셨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eeling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뭐가 없어졌단 말이야. 여기에 데이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그쵸? 그럼 데이가 필을 하는 거야. 데이가 필을 당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친절 버전이 뭐니까? As they felt thirsty, they drank a lot of water. 그쵸? Because they felt thirsty, they drank a lot of water. 가 능동적 관계죠. 데이가 필을 하는 관계죠. 오케이. 계속해서 15번. 일단, I slept early last night and woke up at 5는 뭔 소리고? 나는 어젯밤에 일찍 잤고 그리고 5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같은 문장 읽어줄까요? Sleeping early last night, I woke up at 5.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엔드를 빼고 여기에 쉼표를 넣고 여기다 I를 넣고 여기 뭘 써도 돼요? S. 그렇죠. Because를 넣어도 되는 거죠. Because I slept early last night, I woke up at 5. 그럼 이거를 분사구문 만들면 slept early last night 한 사람과 그다음 woke up at 5한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번 하고 뭐 I가 sleep을 하는 거야. I가 sleep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as I slept early를 바꾸면 because I slept early last night, I woke up at 5를 한 거죠, 이거. 그래서 and 대신에 이렇게 바꿔 써서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16번.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서 탐은 아직도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not coming back. Tom still didn't have meals. 그렇죠. She not coming back. Tom still didn't have meals. 친절 버전은 뭐고? And she didn't come back. 그렇죠. And she didn't come back. Tom still didn't have meal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얘가 하고 싶은 건 없앴는데, didn't come back 한 사람과 didn't have meals 한 사람 다 다르죠. 없앨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 부분을 분사구문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있으니까? not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독립분사구문과 그 다음에 분사구문에 not 넣는 위치에 대해서 she not coming back 하는 she not coming back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독립분사구문과 그 다음에 not이 들어있는 분사구문을 섞어서 문제를 이렇게 낸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오케이. 그래서 위치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거 이거 뭐지? 일단 뭐좀뭔 소리 하는지 파악해봐요. 틀린 문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맞는 문장인데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고 나면 답이 보일 것 같은데요. Being sick in bed, I did my homework. 뭔 소리예요? 침대에서 아팠지만 나는 숙제를 했다. 오케이. 그래서 sick in bed는 아파 누워 있는 침대란 말 자꾸 안. In the bed 아닙니다. 물체로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알아 누워 있는 이란 뜻입니다. sick in bed. 자, 그러면 아파서 알아 누워 있어. 숙제했어. 그러니까 지만이죠, 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 보더니 뭐니까? Though I was sick in bed, I did my homework. 그리고 여기다 do를 써놓으면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냄새가 뭐 접속사 뭐 들어가는지 같은 접속사 들어가는 거 곤란한 것 같네요. Though I was sick in bed, I did my homework. 그 다음에 swimming in the river, I met Paul. 뭔 소리예요? 수영하면서 나는 풀을 만났다. 그러면 친절 버전 뭐다? While I was swimming in the river, I met Paul. 자, 그림 그려지면 수영하다가 폴 만나는 거죠.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접속사 뭐가 적당하다? While, as. While I was swimming in the river, I met Paul. 희한한 일이래. 계속해서. Knowing it's his mistake, I won't blame him. 뭔 소리예요? 그것이 그의 실수인 것을 알지만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만이네요. 지만. 그래서 친절 버전 뭐다? Though I know it's his mistake, I won't blame him. 그렇죠. Though I, 여기에 won't blame. 그러니까 미래에 안할 거다. 현재 알고 있지만이죠. 그래서 Though I know it's his mistake. 자, 여기에 생략된 말은? 뻔한 거 아니에요? It's his mistake. 완벽한 문장이죠. Though I know that it's his mistake. 그것이 그의 미스테이크라는 점을 알고 있긴 하지만, I won't blame him. 오케이, 계속해서, turn left. You will find the office on your right. 뭔 소리고? 왼쪽으로 보면 너는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번호 뭐다? If you turn left, you will find the office on your right. 그렇죠. 만약 뭐뭐 한다면 여기에 강력한 힌트는 미래 시제죠. 현재 뭐뭐 한다면 미래, 사실 미래에 좌회전한다면 미래에 발견할 것이다인데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되죠. If you turn, if you will turn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의 부사절에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어쨌든 적절한 접속사는 if고요. Not being smart, she tried to solve the problem. 뭔 소리고?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오케이, 그래서 친절 버전. Though she wasn't smart, she tried to solve the problem. 그렇죠. Though she wasn't라는 tried가 과거니까 여기도 시제를 맞춰서 Though she wasn't, not 있죠. Not 있으니까 Though she wasn't smart, she tried to solve the problem. 그럼 자동으로 답은 뭐가 되겠다? A, C, E네요.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틀린 문제는 12, 15번. 오케이. 그래서 12번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And he was two days away. 오케이. 15. 15번은 오케이. 그 앞에는 7번이었나? 8번. 8번 왜? 뭐 틀렸나요? 오케이. 몇 번 골랐나요? 이번에 왜 틀려 보이는 거요? 어라이빙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분한테 왜 시비 걸었어요? 착한 애한테. 네? 예? 제가 나쁜 놈이라서.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랬습니까? 네. 아, 그 앞에는 몇 번인가요? 알고 있습니다. 자, 18번. Not spending much money on himself, he did not hesitate to spend his money for his country. 뭔 소리예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 돈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Though he didn't spend much money on himself. 그렇죠. 지만이죠, 지만. Though he, 그 다음에 뭘 쓸지는 did not hesitate, 뭐, though he didn't spend죠. Though he didn't spend much money on himself. 그러니까 비록 그가, 자, 비록 지만 넣어줘야죠, 그러면. 비록 그가 자기 자신에게는 많은 돈을 쓰지는 않았지만, he did not hesitate, 망설이지 않았다. 무엇을 to spend his money. 어디다가 뭐를 위해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 돈 쓰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맞습니까? 네, 왜 틀렸어요? 해석이 잘 안 됐었어요. 오케이. 뭐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됐었나요? 그냥 이거 때문에. 뭐 모르는 단어가 있었나요? 그러면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많은 돈 자기 자신에게 많은 돈 쓰지 않는다, 망설이지 않았다. 돈 쓰는 거, 조국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을 망설이다. 자기 자신에게 돈 많이 안 썼다, 조국을 위해 돈 쓰는 거 망설이지 않았다면 자기 자신에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았었지만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8번 문제 뭘 물어본 거야? 해석 문제인 거죠. 분사 구문이 나오면 해석이 짜증나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할 줄 아는가를 친절 버전으로 해보라 라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19번. 늪은 인근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을 깨끗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Swamps help to clean the polluted water coming from neighboring places. 오케이. 그래서 수험스가 일단 폴루티드 돼야 되는 이유는
자, 이거 이런 거 물어보면 늘 뭐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폴루트의 뜻부터 얘기해줘야죠. 그래서 폴루트의 뜻은 타동사로서 he polluted the water. the oil polluted the water. 이런 식으로 water가 polluted의 뭐다? 지금 뜻도 이러니까 목적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polluted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coming은 또 왜 이래야 돼요? coming 오다. 지금 가만 보면 물이라는 말을 꾸며주는 토막이 두 개 있는 거죠. 인근에서 흘러나오는 물, 오염된 물. 얘는 짧으니까 앞에서 꾸며줬고, 얘는 기니까 뒤로 갔을 건데, water가 come을 하는 거야, come을 당하는 거야. Okay, the water comes from neighboring places. 할 수 있어 없어? The water comes from neighboring places.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water가 come을 하는 관계죠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water와 coming 사이에 생겼단 말은 which is 죠 맞습니까? okay, it to는 생략할 수 있다. 왜? 아, 했다. 맞습니까? swamps have clean. 이거 됩니다. 맞습니까? clean the quality water coming from neighboring places. 18번은 분사 구분은 아니고 분사가 뭐의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그 형태가 PP형일 때가 있고 현재 문사형일 때가 있다는 거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어색한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Walking along the Mendocino Coast in Northern California, you will come across a light shining on the beach. 그래서 얘 스펠링 좀 글씨가 좀 문제가 되겠던데요. 이렇게 쓴 거 맞나요? 오케이, 여기 N 두 번 쓰고 오지 마세요. E로 끝나면 E 빼고 I, N 잡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캘리포니아의 멘도시노 코스트를 따라 걸을 때 이거는? 해변에 나는 불을 가로질러 볼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워킹이 돼야 되는 이유는 워크드가 아니고 왜 워킹입니까? 네가 걷는 거. 여기에 유인 거죠. 여기에 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가 반복되기는 생겼는데 유가 워크를 하겠냐 워크를 당하겠냐 당하는 것도 이상한 거. 그러니까 그러면 친절 버전은 when If you walk, 그렇죠. If you know when you, if you walk along, when you walk along. 오케이. 얘는 왜 해석할 때 뺍니까? 그 다음에 come across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추측해 보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shiny, shine의 3단 변신은 뭐예요? shine, shine도 쓰지만 shine, shone, shone도 있습니다. shine, shone, shone. 그러면 shone이 안 되고 shining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shine의 뜻이 뭐다라고 얘기하라니까요? The sun is shining 됩니까? 네. 태양이 빛나고 있다 할 때 the sun is shining, the light is shining. light이 shine을 하는 거야, shine을 당하는 거야. 물론 shine이 비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짝거리다라는 자동사, 비추다 할 때는 자동사, 무엇을 비추다. 근데 반짝거리다 할 때는 지가 반짝거리다니까 자동사. light이 shine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동사 원형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해변에서 반짝거리는 불빛을 come across 뭐하다? 오케이, 중사이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수고입니다.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다. 그래서 walking along the Mendocino coast in Northern California. 이 뜻은 북캘리포니아의 어떤 동네 해변이겠죠. 이거 다 있으니까 해변이요. 해변을 따라 걸어간다면 너는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 거야. 해변을 비추고 있는 불빛을. 그렇습니까? 뭐 야경이 아름다운 그런 동네의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네,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틀린 녀석들 바르게 고치면서 가면 되겠네요. 계속 한 문장씩 해석하면서. Every December in London, people try to find the best talking bird in the world. 오케이, 뭔 소리고? London에 매년 9월마다 죽을래? 어? 9월은 September입니다. 이제 월 이름도 모르죠. 10월은 October입니다. 원래 8월이었는데 왕두 녀석이 지 이름을 July하고 August에다가 뭐야 줄리어스 시저가 7월,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가 8월에 넣는 바람에 원래 8월이 10월 됐죠. 12월. 헐. 숙제, 월 이름 익혀오기. 싫어? 초등단어 필수. 특별히 보내드릴게요. 되게 좋아하래요? 뭐, 월 이름 외우는데, 뭐, 외웠던 건데, 뭐, 오래 걸립니까? 응? 우린 바로바로 되죠. 익히시고요. 그래서 매년 12월 런던에서 every December in 런던에서 누가 뭐 한대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말하는 새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오케이, 그래서 투 부정사의 명형부. 오케이, 내가 뭐라고 했냐면 투 부정사의 용법을 해석만 가지고 하면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 try에 대해서 뭘 하면서 배웠어? try 뒤에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고 그랬고, stop은 왜 여기 안 심어졌지? 여기에 stop 뒤에 doing 오는 게 목적어고 to do가 오는 건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여기 안 심어주지. 목적어란 말이야, 목적어. 그럼 명사적 용법이지. 물론 해석은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해도 되지만 what에 대한 대답이라고, people try it이라고. why do they try가 아니고 what do they try라고. 명사정법이라고. 갈 준비된 읽을 책 뭐야? 읽을 책 Book to read. 갈 준비된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이야 이거? Book to read. Read to go. 무슨 용법이야? 읽을 책갈 준비. 어떤 책? 읽을 책. 어떤 준비? 갈 준비. 무슨 용법? 왜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어? 북은 명사고 이건 어찌 어떤이라고.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는 이건 읽을 책, 이건 갈 준비, 형용사 이런다니까. 알겠습니까? 우리말하고 좀 다른 영어 우리말하고 무슨 뭐 1대1로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를 좀 생각하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런던에서 어떤 행사가 열린다는 얘기 했고, 그 행사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런던이고 언제마다 하는데 매년 12월마다 뭔가 이런 거뭐 애뉴얼 이벤트라고 그러죠. 애뉴얼 이벤트. 애뉴얼의 뜻이 뭐예요? 애뉴얼. 매년마다 일어나는. 다릅니다. 좀. 정기적이면 그러면 올림픽도 애뉴얼이게? 올림픽은 애뉴얼이 아니죠. Every 4 years죠. 오케이. 뭐,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애뉴얼의 뜻을 1년마다 하고, 뭐, 2년마다 하는 행사에 대한 단어는 왜 따로 있을까요? 바이뉴얼, 이런 거왜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one bird. 나 참 네가 할 차례네요. One bird named the crow was well known for talking. Crow들이라고 불리는 새는 말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다. Okay, be well known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famous. Famous for 전치사 for 쓰는 거 유명해진 이유기 때문에 for 씁니다. 그다음 뒤에 얘는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하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지가 지 이름을 붙이진 않았겠죠. 됐습니까? The bird가 name을 한 거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owner, 주인이 named the bird 한 거죠. 그러니까 얘 bird는 name의 목적이기 때문에 pp형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문장. Taken from its nest in Uganda in 1958, it was sold to a man in England. 뭐만인 것 같고요, 한번 봐도. man이 아니고요. 얘네인 거다. 뭔 소리고? 우간다, 1958년 우간다에서 잡힌 그런데 둥지는 잉글랜드에. 이거 잡혔는데 누가 잡힌 거야? 둥지가 잡힌 거죠, 그쵸? 둥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죠? 둥지에서 잡힌. 오케이. 둥지에서 잡힌이죠. 둥지에서 잡힌. 둥지가 잡히긴 뭘 둥지가 잡혀? 둥지를 들고 왔냐? 계속해서 그것은 잉글랜드의 한 여자에게 팔렸다. 오케이. 이에 대한 얘기. 브라더. 그럼 왜 테이큰이라 해야 돼? 오케이. 자, 계속해서 똑같은 식으로 하네. 여기에 뭐가 있는데 테이큰 앞에 뭐가 있는데 프러들이 있는데, 프러들이 테이크 한 거야, 테이크를 당한 거야, 프러들이 가져간 거야, 가져와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친절 버전이 길어서 뭐다? 애프터가 좋겠죠. After Prado was taken from its nest in Uganda in 1958, Prado was sold to a woman in England. 그래서 뭐 한 다음에 1958년 우간다에 있는 프러들의 둥지에서 붙들린 후에, 잡힌 후에, 테이크 당한 후에, 테이크 된 후에 Prado was sold. 계속해서 수동태인 거죠. 프러들이 테이크를 한 거야, 당한 거야? 셀을 한 거야, 팔린 거야? 팔린 거. 그렇죠. 그래서 was sold 수동태인 거죠. 계속해서. Get you almost 800 words in English. 그래서 프러들은 거의 영어로 800단어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단위보다 낫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2 분사구문. 이거를 분사구문 만들으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가 어딘가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말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바로 가봅시다. Looking around, you can see people wearing fashionable clothes, jewelry, beautiful makeup, and so on. 네. 네가 만약 둘러본다면 너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패셔너블한 옷과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보석과 아름다운 화장과 그리고 앤손 기타 등등. Looking around, you can see people wearing. 자, 그리고 wearing 둘 중 뭐야?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여기 see 있잖아요. People이 wear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입고 있는 사람들. 됐습니까? 네. And so on은 기타 등등입니다. 됐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you can see people 볼수 있다. 사람들 입고 있는 fashionable clothes, shiny jewelries, beautiful makeup and so on. 계속해서 Fashion is an important part of our lives and has a history filled with many interesting stories. 그래서 뭐? 패션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패션은 그렇지.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찬 역사를 가지고 가지고 있다. 있다. 이게 이짓하고 있잖아, 이짓. 그렇습니까? Be filled with 뭐 하는데 be를 빼고 형용사 역할만 하는 거죠. History가 feel을 한 거야, feel을 당한 거야. 저 이거 뭐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도 했습니다. 예,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패션의 역사가 흥미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삶에서 중요한 라이브즈라고 다 읽었고요. 그러니까 패션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다음에 패션의 역사 속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는 거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에 예를 들면 내용이 나오겠군. 이제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할 것 같다. 이런 거. 그래서 For example, women women drop love jewelry these days. 예를 들어 여자는 요즘에 보석을 좋아한다. However, it was men who started wearing jewelry first. 그러나 그것은 남자였다. 가장 먼저 보석을 산 사람은 착용하기 시작했던 사람은 They wanted to show their social status. 스태투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주얼리 아, 그럼 뭐 대신 왔다? 뭐 대신 왔죠? 피플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이게 바로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이게 바로 it that 강조구문이에요. 강조 안 받은 문장으로 바꾸면 however, men started wearing jewelry firs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뭐 하기 시작해? 먼저 보석을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it was men, 남자였어요. That started wearing jewelry first. 주얼리를 먼저 착용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요. 이게 바로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깜짝 놀랍죠?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이때. 그러니까 이 뜻은 아무 뜻이 없어요. 인칭대명사가 아니고 뭐 대신 온거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잇에 대한 얘기. 주얼리, 세수. 그쵸? 주얼리, 여러 개면 뭐라고 해야 돼? Jewelries 하나면 a jewelry 해야 되죠, 그쵸? 왜? Jewelries 해야 된다면 당연히 a jewelry 해야 되는구나. 네, 뭐가? 저를 보세요. 그렇지, 이놈 새끼야. 그러니까 딱 보고 아 이거 셀수 없는 명사구나라 이거 바로 캐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셀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한 겁니다. 다이아몬드 셀수 있어 없어? 아, 다이아몬드 못하죠, 그쵸? 당연히 셀수 있죠. 다이아몬드라고 씁니다. 그럼 브레드는 왜못 세, 이놈 새끼야? 그렇게 셀수 있고 없고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중1이야? 어? 다이아몬드라고 써. 근데 주얼리즈라고는 안 쓴다고. 알간? 투쇼에 대한 얘기 보여주기 위하여
오케이, 데이에 대한 얘기. When. 오케이, 스태투스. 지위, 사회적 지위를 뽐내기 위해서 주얼리를 착용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글의 내용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봐봐, 선생님 봐봐, 어때? Fashionable clothes. 그렇죠? 맞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 들고 다니고. 됐습니까? 들고 다니고. 됐습니까? Shiny jewelry. Shiny jewelry. 금리는 없네요. Beautiful makeup. 그리고 뭐 코털. 패셔너블한 코털.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다 패션 신경 쓴 거잖아요. 그쵸? 패션이 왜? Important 하니까. 우리 삶에서. 그리고 흥미로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요즘, 자, 그니까, 지금 뭐야,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오케이, 역사적으로 주얼리는 지금은 누가 좋아하지만, 위민이 좋아하지만, 그래서 먼저 착용하기 시작한 건 누구였고, 맨이었고, 왜 착용하기 시작했다?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해서, 그래서 맞으면 그대로 읽고 틀리면 바로 해주세요. 읽고 뭔 소리인지 얘기해 주시고 뭐 친절 버전 해야 될 거면 친절 버전 해 주시고요. Frozen blueberries are his favorite dessert. Only blueberry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블루베리가 프리즈를 한 거야? 프리즈를 당한 거야? 프리즈의 뜻이 뭐길래? 얼리다. 물론 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얼려진 이런 뜻이죠. 계속해서 친절보단 필요 없는 분사구문 아니고 형용사적으로 명사를 꾸며준다기 때문에 친절보단 필요 없고요. 그래서 turning righ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urning right고요. 친절보단은 if you turn right, you will find the 너무 뻔하죠. if you turn. 그래서 crossing the street, you should be 뭔 소리고? 그 거리를 건넌다면 저는 조심해야 한다. 그 건넌다면 보다는 건널 네. 때가 좋겠죠. 그래서 친절 버전 When you cross the street, you should be careful. 그렇죠. 그래서 When you cross the street은 시간의 부사절이죠. 시간의 부사절에도 바로 위에 있는 조건의 부사절과 똑같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에 대신한다는 거. 그래서 Smart 4번인데요? 뭐? Taking the taxi, you will not be late for the meeting. 택시를 탄다면 너는 그 미팅에 늦지 않을 것이다. 진짜 버전? If you take taxi, you will not be late for the meeting. 네, 5번. Smiling brightly, he shook hands with me. 밝게 웃으면서 그는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While he was smiling brightly, he shook hands. 오케이, 그래서 6번. Having finished with his work, he went out for a walk. 오케이, 뭔 소리고? 그의 일을 보낸 후에 그는 산책 나갔다. 오케이, 그러니까 끝 산책 나갔던 게 과거니까 끝낸 건 더 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절 버전은 After He had finished his work, he went out for a walk. Okay, 계속해서.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owl. Okay, 뭔 소리고? 달에서 보면 지구는 봉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seen 앞에 뭐가 생략돼 버린 거야? The earth가 생략된 거죠. The earth가 see를 해, see를 당해. 그러니까 신 앞에 또 다시 하나 더 생겼던 걸 얘기한다면 빙도 생겼던 거죠. 빙신이죠. 빙신. 빙신 from the smooth. 그렇습니까? 그래서 친절 버전이 뭐다? When the earth is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looks like a bowl. 그렇죠. If the earth is seen 또는 when the earth is seen from the moon, the earth it looks like a bowl. 공처럼 보인다. 계속해서 Generally speaking, boats run faster than birds.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빨리 뛴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ird flew away with its leg broken. 그 새는
다리가 불안을 차고 날아갔다. 오케이. 그래서 브레이킹 하면 재밌겠네요. 다리가 뭔가를 부수면서 날아갔다. 오케이. 그러면 다리가 부수면서 날아갔으면 브레이킹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아니고 렉이 브레이크를 당한 브레이크 뭐 렉. 렉이 브레이크의 목적어 관계니까 PP형이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Not having a boyfriend, Julie was lonely. 남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조디는 외롭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는 아니군요. 그래서 몇 신절 버전? Julie hadn't had a boyfriend, Julie was lonely.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정신이 없는 모양인데 다시? As Julie hadn't have a boyfriend, Julie was lonely. 정신 차리시고요. 아, 그냥 이거 as Judy didn't have a boyfriend, Julie was lonely. As Judy didn't have a boyfriend, she was lonely. 에? 네. 오케이, 계속해서 윤서연 다 했어? 아직 덜 했어요? 네, 갔다 오세요. 나 씨 화장실 가는 놈이 한참 지나도 안 와가지고 씨, 수업 도중에 내가 지금 얼마나 전화하고 난리 쳤는지 알아 너? 아무 생각이 없어.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어? 요 와. 오케이. 그래서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입니다. A와 B가 대화를 하는데요. 나 거기서 있어. A가 뭐라 그랬더니? Did you have a fine sister?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너는 싸운 적이 있니? Have you had a fight with? 싸웠니죠. Did you have a fight with your sister? Sister랑 fight 했니? 그랬더니 싸웠대죠. 그렇죠? 그래서 Yes, she never talks to me anymore. She never talks to me anymore. 뭔 소리예요? 그래, 너는 더 이상 나랑 말하지 않을 거야. 않을 거야? 무슨 시제인데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는 뭔 얘기입니까, 이거? 이게 부분 부정입니까? 전체 부정입니까? 전체 부정이죠. 그쵸? anymore의 뜻은 더 이상 나랑 절대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전체 부정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A가 뭐래요? Did Aaron and Alex pass the first test? 아무나 알겠으면 1등하는 시험에 오케이. 그랬더니 Yes, they did. Neither of them failed the test.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그래, 그 둘 다 테스트에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죠. Neither of them failed인데 네. 만약에 both of them failed 하면 둘 다 떨어진 건데 Neither of them failed니까 fail 했다 안 했다? 했다. 몇 명이? 둘 다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부분 부정, 전체 부정? 전체 부정인 거. 선생님 둘 다 합격했는데 전체 긍정 같은데요? fail 하지 않았다란 문법적 전체 부정인 거죠. fail을 안 했으니까 뭐 내용은 긍정적이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fail 하지 않았다 이런 거 보고 전체 부정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3번. I think computer games are not good for students. 제 생각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에게 좋지 않아. 어디 청소년이 거기 있습니까? 학생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Not all of them are bad. Some of them are educational.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예. 모두 그렇 나쁘지는 않다. 어떤 것은 교육적이다. 오케이. 그래서 educational 교육적이고요. education은 교육. educate는 교육시키다. 교육시키다. 타동사로서 교육시키다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낫이 없다 칩시다. All of them are bad 한 뭔 소리예요? 모두 나쁘다. 모두 나쁘다라는 전체 긍정이야, 전체 부정이야? 긍정. 그래서 전체 긍정이죠. 모두 나쁜다는데요? 전체 긍정이라고 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전체 긍정을 표현하는 말 앞에 뭐가 오면? not이 오면 뭐가 된다? 전체부정이 된다. 됐습니까? 전부 다 나쁜 건 나쁜 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중 아무도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None of us like the math teacher. 그렇죠. None of us like the math teacher. 같은 표현이 뭐냐? All of us don't like the math teacher입니다. All of us don't like the math teacher. 근데 not all of us like the math teacher는 뭔 뜻이에요? Not all of us like the math teacher는. 모두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Not all of us like니까 모두 좋아하는 건 아니야. 지금은 none of us죠. 자, 보면 이런 버전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버전은 뭐였냐? All of us don't like. 이건 무슨 부정이야? 그렇죠. 모두 다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이건 전체 부정입니다. 근데 뭐는 not all of us like는 무슨 뜻이고?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부부부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아이들 둘 다 채소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Not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 그렇죠. Not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 그러면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는 아이들 둘 다 채소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럼 both of the children don't like eating vegetables는 예. 그러면 both of the children don't like eating vegetables 같은 표현은 neither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가 되는 거예요. 전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not both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는 둘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는 둘 중 한 명은 좋아하고 둘 중 한 명은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건 또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의 또 다른 문장은 뭐냐? Either of the children like eating vegetables가 되는 거예요. Either of는 둘 중 하나 이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both, either, neither. 그러니까 해석이 같은 건 아니지만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Not every can become a famous actor. 오케이. Not every? Not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actor. Not everyone.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actor. 모두 다 될 수 있던데, not everyone can become이니까 모두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뭐 not everyone 대신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can이 있기 때문에 뭘 될 수 있다. Not all can become a famous actor도 가능하겠다. 나는 can이 없고. become이라면 답은 뭐가 되냐? not all become이고요. 만약 become이 아니고 becomes라면 not everyone becomes a famous actor가 될 거고요. 지금은 can이 있기 때문에 all을 써도 되고 everyone 써도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everyone can become a famous actor는 전체 긍정이고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not을 넣었으니까 부분 부정이 되고 everyone can't become a famous actor는 뭔 뜻이야? everyone can't become a all can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는 얘기고 전체 부정이 돼버린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돈이 우리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은? money does not always give us happiness. 그렇죠. does not always give us happiness.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not이 없다 그러면 진짜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전체 긍정이죠. 그러니까 always가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이 앞에 not을 넣으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야가 돼버리는 거고요. 다음 그 이야기 둘 다 재미있지는 않다. Neither of the stories is interesting.
Leader of the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뭘 칭찬하냐? Leader of the stories 한 거. 오케이. 그래서 both of 뒤에 복수명사, either of 뒤에 복수명사, 그 다음에 neither of 뒤에 복수명사인데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면 both of 복명 뒤에는 뭐가 온다? are가 와야 된다. 하지만 뭐 쓰냐? either of 뒤에도 뭐가 와야 되지만 복수명사 와야 되지만 얘는 is가 와야 된다.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neither of 복수명사 뒤에도 is. 얘들 둘이는 단수 취급, 얘는 복수 취급.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는 거죠. neither of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neither of the stories is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항상 같은 시간에 점심 먹는 것은 아니다. She doesn't always eat lunch. Always eat lunch at the same time. She does not always. 아이고 뭐야? 나서 안 썼네. She does not always eat lunch. At the same time. 됐습니까? 그래서 she always eats lunch at the same time은 항상 같은 시간에 먹는다는 전체 긍정인데 always라는 전체 긍정을 표현하는 말 앞에 not을 넣으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다가 됐고요. 그냥 그의 부모님 두 분 다 살아 계시진 않다 하고 싶으면 neither of his parents alive. Neither of his parents alive. alive 뜻이 뭐죠? 살다. 아, 그럼 live는 실직이네요. 살다. I alive 이러죠. I alive 이러죠. 그럼 뭐라 그러는데? I'm alive. 그럼 alive 뜻이 뭐겠어? 살아있는, 죽지 않은, dead의 반대말, dead도 형용사, alive도 형용사. 뭐, alive's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웃음이 나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Neither of his parents is alive. Neither of his parents is alive. 그렇죠? Neither of 뒤에 복수명사 오고, neither, both, either, neither 공통점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both는 둘 다 해당, either는 둘 중 하나만 해당, neither는 둘 다 해당 안 되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네요. 예? 그의 부모님 두 분, 두 분 다 살아계시지 않다 맞네요. 두 분 다 살아계시는 건 아니다 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의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는 건 아니다 뭐겠어요? Not. 그렇지 not. Not. 두 분이다 부모님은 not. Both. Both of his parents are alive. 그러니까 not both of his parents are alive. 두 분 다 살아 계신 거 아니다라는 표현은 not both of his parents are alive는 뭐로 바꿔서도 똑같은 겁니다. Neither of his parents is alive. Alive를 동사로 쓰다니 중상이. 오케이. 생략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수밖에. 아 바쁜데 보강을 해야 돼요. 아 저는 잘못한 게 없었대요. 누가 너 보고 잘못했대? 내가 보강이 생겨요? 네가 못생겨서 보강이 생긴.